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마법의 가루 식용 베이킹소다. 식용 베이킹소다 먹으면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효능.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하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체내에 들어가서 지방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서 흔히들 집안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나 얼룩, 더러붙은 먼지들이나 빨래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복용하면 나타나는 더 놀라운 기능들. 그러나 베이킹소다는 이러한 용도를 넘어 복용을 하면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식용 베이킹소다는 유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있기에 가슴 아래나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치료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다양한 몸에 이로운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일부 의사들의 주도로 항암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투명 환자들 분 중에 베이킹소다 복용으로 치료의 효과를 본 분들의 사용담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암치료제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용하면 몸에 나타나는 효능을 정리해 봅니다. MBMTV 황금 아래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식용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몸에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들. 첫째, 체중 감량 효과. 이 물질은 혈액의 pH 수치의 균형을 잡아주고 지방을 연소시켜줍니다. 그로 인해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희석화물을 복용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이어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비누질환과 신장질환의 결석방지. 비누기관의 산도를 낮춰주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염증 제거 효과로 인해 신장질환도 억제해줍니다. 또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비누기관의 감염질환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암효과. 이 물질은 알칼리성 성분의 물질입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활발해집니다. 알칼리성 성분의 이 물질이 몸에 들어가 산성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암치료 중에 몸이 알칼리화하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넷째, 누마티스 관절염 효과. 과학자들은 연구 보고에서 매일 이 물질을 복용하면 누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암 면역 질환의 염증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류마티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통풍 치료의 효과. 통풍은 매우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 물질에 들어있는 산 억제 성분의 통풍이 원인이 되는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통풍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장장애의 효과. 산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의 위장으로 들어가면 천년 재산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위장장애인 더부룩함이나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도 보호해줍니다. 일곱 번째, 기침, 목 통증의 효과. 기침이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복용을 하면 기침과 목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입냄새 제거. 이 물질을 한 티스푼 정도 가글에 섞어 가글하거나 그냥 물에 희석해서 가글 해도 입안의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치약에 아주 조금씩 묻혀서 양치를 하면 치아를 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용법, 물 한 잔 정도의 반 티스푼의 식용 베이킹소다를 넣어 잘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주스나 천연 발효식초 2 티스푼 정도를 넣어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종류, 이 물질은 순도와 품질에 약용, 식용, 고음용으로 구분합니다. 고순도 제품은 위장약이나 주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순도 98.7% 이상이 넘는 것을 식용을 사용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가정에서 청소용도로 사용합니다. 복용할 때 반드시 식용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부작용, 이 물질을 복용하실 때는 적정량을 단기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장기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설사, 복통, 혈로, 팔다리 부종, 구토, 호흡 불편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